안녕하세요, 휴즈입니다. 자, 오늘은 또 이렇게 급박하게 또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녹화를 켰는데, 우선은 제가 지금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는 게 아니라서 오늘은 캠이 없습니다. 그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고요. 우선은 뭐 갑자기 왜 틀었냐, 1월 30일 패치 미리 보기를 강림님께서 그 또 관련 글을 올려주셨어요. 우선 저번 목요일에 이제 신비아파트 시즌2 두 번째 이야기 있죠, 그거 완전히 끝났습니다. 그래서 이제 시즌3가 시작될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에요. 하지만 신비아파트 고스트헌터는 계속 그 업데이트가 이루어진다고 하니까요. 뭐 그 시즌3 나올 때 동안 게임도 하고, 그리고 뭐 3월달에는 기어카리 시즌2? 신비아파트 실사 드라마죠, 외전이 또 시즌2가 방영이 된다고 합니다. 그거 보면서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, 어찌됐든 1월 31일 업데이트 미리보기 한번 살펴봅시다. 1번 구아리 캐릭터가 추가가 되었거든요. 구아리가 추가가 되었다. 호기심 많고 정의로운 우리 구아리가 드디어 심협부터 드디어 게임에 등장합니다. 과연, 일단은 뭐 구아리가 나온 건 좋긴 한데, 원래 구아리 같은 경우에는 전투 모드에서밖에 살펴볼 수가 없었죠. 그 에너지볼 끝까지 채우면은 신비 소환해가지고 뚝딱 패잖아요. 그러면 얘는 고스트볼 들고 있는데 어떤 걸 쓰려나, 기술을? 아니면 뭐 강림인 같은 경우에는 부적을 날리고, 그리고 리오니는 카드를 날리는데 얘는 뭐 던질려나? 그냥 고스트볼을 던져버리려나? 그건 아니겠죠? 약간 에너지볼을 던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. 그리고 2번, 이 코스튬 시스템 때문에 업데이트가 좀 연기가 됐었는데, 보시면은 오야 다양한 코스튬이 또 추가가 되었어요. 오호, 야 리오니도 완전 인싸네. 그리고 하리, 아 하리 귀엽다. 이거 그거죠, 그 네비로스 편에서 할로윈 파티 때 입었던 그 복장인 것 같은데, 편안한 후드복, 후드 좋아하니까 후드 복장도 있고. 강림이, 야 강림이 뭐 잠옷도 있냐? 그 코스튬 모드도 따로 생기다 보니까 꾸미는 맛이 좀 생긴 것 같아요. 이거 같은 경우는 또 캐시로 구매를 해야 되려나? 아니면은 골드로 구매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. 그래서 코스튬 시스템이 추가가 되었다는 점. 자, 여기까지는 뭐 그렇다 치는데 이게 대박입니다, 여러분들. 일단 업데이트 관련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가지고 다들 아실 것 같은데, 근데 제가 또 이제 신비아파트 많이 다루는 입장에서 여러분들께 안 알려드리면 좀 섭섭하잖아요? 고스트 X 귀신이 추가가 되었습니다. 기존의 귀신들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강력한 고스트 X 시리즈들이 등장한다고 되어있거든요. 1레벨부터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SS등급의 귀신도 등장합니다. 그 소문만 무성했던 SS등급의 귀신 드디어 나오네요. S등급 고스트 X 두 마리랑 SS등급 고스트 X 한 마리를 볼 수가 있어요. 거두절미하고 이 귀신들의 정체가 무엇이냐 한번 보시면은, 이거 그거요. 먼저 이 S등급의 정체, 이거 뽀글뽀글만 파마만 봐도 누군지 알겠죠, 대충? 바로 네비로스입니다. 이 실루엣과 똑같은 사진이 있거든요. 그거는 그 고스트 칩 디럭스 세트, 이게 고스트 칩 디럭스 세트 상품 설명해주는 거에서 등장을 하더라고요. 얘가 네비로스랑 도안이랑 디럭스 세트 4에서 나옵니다. 얘 같은 경우는 디럭스 세트 1에서 나오거든요. 인큐버스입니다. SS등급, 얘는 도안이에요, 도안. 어찌됐든 이제 당분간 새로 등장할 귀신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, 물론 이안이라든지 요아미라든지 좀 남아있긴 하지만, 당분간은 이 고스트 X들을 조금 차근차근 보여주면서 그렇게 좀 업데이트를 진행을 할 것 같아요. 그런데 여기서 말이죠, 명탐정 휴난의 촉도 발휘합니다. 자, 여기서 어떻게 고스트 X 시리즈를 잡을 수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린다고 보니까, 이게 그니까 얘네들을 그냥 잡을 수가 없다는 얘기인 것 같거든요. 아,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잡을 수 있을까 좀 곰곰이 생각을 좀 해보다 보니까, 어떤 특정한 조건을 달성을 해야 얘네들을 잡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. 그래서 제가 생각한 방법은 바로 요겁니다. 첫 번째 가능성으로는 말이죠, 얘네들이 각성을 하는 거예요.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가 된다고 했으니까 A등급은 S등급으로, S등급은 SS등급으로 지금 업그레이드가 되는 건데, 고스트볼 같은 경우에도 신비가 고스트볼 X로 업그레이드를 해줬잖아요.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네비로스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은 뭐 10레벨 그렇게 달성을 하면 S등급으로 진화시켜준다, 그런 것도 될 수가 있고요. 그게 아니면은 두 번째 가능성은 말이죠, 일정 마리수를 잡으면은 자동으로 해금이 되는 거예요. 예를 들면은 도안을 한 10마리를 잡았다? 그러면 SS등급이 따로 열려가지고 포획에서 SS등급의 도안이 등장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. 그런 방식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.
물론 이거하고는 완전히 또 다른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.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또 댓글로 남겨주시고요. 다음은 신규 귀신의 정체입니다. 오, 이제 슬슬 다른 귀신들도 막 나오려나 보네요. 여러분들이 궁금하셨던 도학신 옆에 섭외중 귀신 두 마리, 그것에 대한 비밀이 드디어 나오네요. 저는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뭐 신비나 금비 아니면은 뭐 인형술사나 진해 귀신이 좀 유력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뭐 아예 다른 친구들이 나와버리네요. 제가 딱 실루엣만 봤을 때는 딱 요아임이지 않을까 싶었는데요. 뭔가 사이즈가 교복을 입고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. 그래가지고 뭐 신비 아파트 외전에서 나왔던 기억하리 편 있죠. 기억하리 편에서 나왔던 뭐 귀신들이라고도 하는데 저는 그 외전은 안 봐가지고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. 네, 감이 잘 안 와요. 근데 뭐 인간 모습의 요아임일 수도 있고요. 요아임이라면은 뱀파이어 모드라고 하면은 귀가 약간 뾰족해야 되거든요. 그게 아니니까 요아임일 가능성은 조금 낮은 것 같기도 합니다. 뭐 게임 UI도 바뀐다고 하고 각종 버그들도 수정을 했다고 해요. 일단 뭐 제일 중요한 부분은 또 고스트 X거든요. 얘네들이 나오면은 또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이렇게 해서 업데이트 미리 보기 간단하게 좀 살펴보았고요. 예,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생각도 또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.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버튼까지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.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여러분들 안녕.